키움 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자,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좀 주춤되는 것 같아요. 트럼프가 도장 안 찍는답니까? 찍겠죠. 트럼프가 찍는 거예요? 트럼프 비서가 찍는 저잘 몰라요. 저한테 물어보세요. 저 거예요? 잘못한 거 없어요. 의전은 잘 모르시는군요. 네. 예. 트럼프를 별로 안 그럼 좋아해서. 한번 말씀해 보시죠. 그러게 말입니다. 일단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뭐 하락을 했다 상승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. 상승했던 요인은 일부 실적 개선이 됐던 헬스케어 업종들의 강세, 더 나아가서 뭐 휴렛패커드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매수 인수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고, 반면에 뭐 계속적으로 실적 자체가 3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별로 그렇게 뭐 높지 않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쏟아졌고요. 그래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여기 이 부분에서 툭 빠진 요인이 일부 언론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11월 달 다음 주 정도에 협상 뭐 서명을 할 거다, 정상회담을 통해서. 또는 뭐 늦어도 11월 달말 정도에는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왔었는데,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관세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뭐 12월 달로 미뤄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빠졌다가,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서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다음에 이게 낙폭이 좀 제한된 가운데 재차 반등을 하는, 그래서 결국은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최고 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. 더 나아가서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장소나 일정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대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였고, 주목할 부분은 보면 대부분 다 빨개요. 에너지 업종들이 많이 밀렸고, 이게 국제유가 빠진 거, 그 다음에 국제유가 빠진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재고 증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. 또 하나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그게 밀렸죠. 하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여타 반도체 업종들, 그 다음에 소매 유통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밀렸고요. 뭐 보잉이나 캐터필라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같이 밀렸고요.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뭐 중소형 기업들 위주로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상승 기업보다도 하락 기업들의 한두배 정도 더 많았던 하루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 밖에 또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? 일단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좀 봐야 되는 게좀 있는데요. 여기 퀄컴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. 퀄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도 양호하게 좀 나왔습니다. 이게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5G 관련돼 가지고 실적이 잘 나올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, 뭐 예상보다도 크게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았다. 그러면서 시간외로 한 5.6%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그 ETF 같은 경우는 0.4%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 위에도 보면 이 CVS 헬스, 그 다음에 휴메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잘 나오면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, 이쪽 휴렛패커드, 이 휴렛패커드를 보면 그 제록스가 휴렛패커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완전히 줄여놨거든요. 이게 6%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장중한 때 20% 가까이 급등을 했던 사례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. 대체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했던 종목들,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잘못 나왔던 종목들이 좀 빠지는, 결국은 실적 시즌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실적에 맞춰서 시장이 좀 등락을 좀 보이는, 그러니까 그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
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때 2150포인트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? 어제. 네. 그러면서 그 강세를 보였던 요인은 결국은 그 8월 중순 이후에 실적 바닥론이 불거졌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해왔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그 국가 중에 하나예요. 그 8월 중순 이후에는. 물론 이제 연초 대비로 보면 가장 저조한 실적이 있지만 그 8월 중순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던 점을 초점을 맞추시면 이게 왜 올라갔냐? 결국은 실적이 그때부터 바닥 찍고 올라갔다는 거.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했던 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완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상승을 좀 야기시켰던 요인. 그러니까 무역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불확실성에 재차 부각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죠. 근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퀄컴이 일단은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익 추정치가 큰 폭의 하향 조정되다가 이번에 반등을 이제서야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정폭은 좀 제한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달러 환율이 이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그 말은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.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아,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 하우스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던가요? 일단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내년도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제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아지는 쇼티지가 일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보니까 오늘 그와 관련된 자료가 좀 나와가지고 좀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내년도에는 괜찮다 반도체 업종들 근데 이제 주가에는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뭐 요즘에 좀 보니까 저희 그 시총 비중 제한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네. 근데 이제 그거는 그게 아직까지는 뭐 영향이 크지가 않으니까. 근데 그렇게 시총 비중을 제한하게 되면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것 같은데. 맞아요. 예, 그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. 탁상. 죄송합니다.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못 들었어요. 네. 탁상? 그게 뭔데요? 탁상이면 저기 책상 위 아닙니까, 그렇죠? 아, 그러게 말입니다.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 이상의 뭔가 조치가 나오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도 여전히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? 오늘 저녁에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통화정책 회의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연준이 일단은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멈췄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이 좀 있고요. 근데 사실 BOE는 요즘에 별로 관심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여전히 그런 거죠. 뭐냐면 썩어도 좀 치다. 여전히 이제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온건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. 어제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독일어가 한판 쿵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그냥 뭐 그 독일이 자꾸 이제 유럽 전체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.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라가르드가 독일도 19개 유로존 국가 중에 하나의 회원국일 뿐이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. 또 싹 죽여놓고 라가르드는 이때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이라서 근데 요즘에 프랑스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. 정책들을 좀 바꾸면서 프랑스 경제가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고 근데 어제 경제지표 발표된 것들을 좀 보니까 독일의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뭐 그 재고 수준 자체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4분기 독일의 경제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14일 날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뒤로 연기 가능성이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독일이 연초 대비 한 20% 넘게 급등을 했던 요인이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
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모르겠다는 뜻입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